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쉽게 또 누구든지 공통의 마우나케아에서 선셋 그리고 별보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영상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제단은 눈의 여신 폴리아우의 이제 제단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. 예전에 오래전 그 하와이안들은 이 마우나케아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의식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. 저희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. 종교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고지대 적응.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이런 재미난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하는 거니까 비서센터 가기 전에 이곳에 먼저 와서 쉬었다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그러면 이제 비서센터로 이동을 할게요. 자,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비서센터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이제 마우나케아 이제 후편이 될 거예요. 2편격이 되는 거고 1편을 여러분들 꼭 챙겨 보셨는데 이제 정상에 가서 이제 선셋을 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이제 선셋을 많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이제 마우나케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, 이제 릴리님 여기 한번 잡아 주세요.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자, 디프 앵글로 가져와야 되고 저렇게 이제 레인저가 상당히 아주 그 세심하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. 차량 상태를 본다든지 기름이 이제 풀로 채워졌다든지 운전자가 이제 이 사륜 구동기 조작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좀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오늘 영상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. 전편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티코를 타고 와도 되고 어떤 승용차를 타고 와도 즐길 수 있는 마우나케아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셋도 보고 별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정보를 드린다면은 비갈랜드에는 이제 마우나케아 투어 회사가 약 한 7개가 있는데 이 7개가 다 마찬가지로 별보기 투어는 선셋을 보고 마우나케아 비서센터 아래에서 봅니다. 왜냐면은 천문대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 뭐 고가로 그 투어를 한다 그래도 밑에 내려와서 한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다 만인이 공통사항이라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이 선셋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행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서센터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여기 앞에 이제 비서센터 건물입니다. 여기서 이제 화장실 볼 일도 보고 또 정보도 얻고 뭐 기념품도 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요렇게 비서센터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해지는 데가 보이죠? 저쪽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는데 저쪽 이제 그 힐이 선셋힐인데 저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. 비서센터 이제 아래로 보면은 주차장이 두 개 있는데 아래 지점 이제 주차장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가드레일 펜스가 보이죠? 저 내려가는 길이고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펜스를 건너면은 저쪽 위에 보이는 이제 언덕이 보이죠? 저기가 바로 이제 선셋입니다. 자,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영상 자리를 다 왔고요. 자, 이렇게 영상 자리 다 왔고 먹을 거.
자, 릴리님, 이거 뭐예요? 아, 네, 저희는 타인실 카페에서 저희 간단하게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왔어요. 그래서 치킨하고 샐러드, 커피 이렇게 준비했어요. 자, 여러분 여기가 진짜 선셋 맛집이고 커피 맛집입니다. 아, 선셋실의 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상당히 로맨틱합니다, 여러분. 아, 꼭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지기 한 30분 전에 미리 와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렇게 앞에 있는 여기 명당입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. 자. 뒤에서 저렇게 서 있는 커플도 보이고요. 절벽이라서 이렇게 조심해서 다들 앉아있는데 분위기 엄청나죠? 상당히 로맨틱합니다. 정말 멋있죠, 여러분?